안녕하세요. 한 분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의 게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7 기출문제 48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주 에코푸드입니다. 우리 회사는 빵류 및 과자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개인기업에서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이지만 법인기업에서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자, 실무 유의사항 항상 먼저 읽어보시고요. 시험 치실 때는 안 읽어보셔도 될 만큼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계정 대책과 관련된 적용은 코드번호를 입력해야 된다. 주로 대변에 상품이 나왔을 때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이 나왔을 때 8번 걸어주는 게 될 것이고요.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관련 글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네요.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수정입니다. 매입처 제이버 브라운 사업자등록증정사항이 있다 그러네요. 변경 내용을 고치고 이메일 주소도 등록하라 그럽니다. 자, 일단 거래처 한번 가볼게요. 거래처 등록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제이버였죠? 제이버 컨트롤 F를 이용하면 빠르게 찾습니다. 제2 도자만 칠게요. 예, 찾았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고치면 되는데요. 하나씩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미리 요거는 좀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외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저는 찾았으니까 사업의 종류 업태가 노소매입니다. 업태 제조가 아니라 노소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메일 주소 있죠? 이 이메일 주소는 이 화면에 없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추가 사항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메일 주소가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나타납니다. 자, 이 이메일 주소도 제가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였죠? 오른쪽에 눌러주시면 네이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이메일 주소 등록하는 거 어디에 있다? 이 추가 사항 메뉴에 있다는 거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본 돈익계산서네요. 자, 메뉴 들어갈게요. 전기본 돈익계산서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뭐 찾아서 하면 됩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상품 매출원가,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이 금액이 잘못되었는데요. 자, 다른 것들은 전기본 재무 상태표나 돈익계산서는 자기 자리에서 다 고쳐집니다. 하지만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고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고치는가 하면 전기본 재무 상태표에서 고치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서 전기본 손익 계산서 말고 전기본 재무 상태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상품 금액 있죠? 상품 금액이 얼마? 2,500이네요. 2,500 엔터 고치시고 빠져나와서 어디에 전기본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 보시면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죠. 이것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전력비가 잘못됐네요. 전력비 4,100만원이 아니라 410만원 4100불. 자, 그리고 아래쪽에 법인세 등. 자, 법인세 등이 없죠? 여기서 법인 금액은 260만원 2600불.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다 고쳤는데요. 고치고 나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당기 순이익이 9,279만원이죠. 이 금액과, 자, 여기에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내가 고친 게 9,279만원. 이게 같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같으면 금액이 고친 게 정확하다는 뜻이 되고요. 이 금액과 실무 화면의 금액이 같지 않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고쳐야 되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직업 옴 명세서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 문제네요. 뭐 주 에코푸더의 전기본 재무 제표는 2월 받아 이미 등록되어 있고요. 전자엄을 등록하고 직업엄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빠져나오고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직업엄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직업이라 입력하시면 금방 찾아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자어음을 등록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 이 두 가지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약간 치우고요.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어음을 등록하는 거 있죠. F8 또는 오른쪽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기능 모음 밑으로 눌러주시면 어음 등록 나와 있죠. 이거 선택하셔도 좋고 뭐 F8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자, 수령일이 나와 있네요. 수령일 나와 있죠. 2020년 12월 31일 2020-1230. 그리고 어음 종류 전자어음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종이 어음을 말하는 겁니다. 4번 전자어음입니다. 전자. 자, 여기에 전자어음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네요. 국민은행 당좌 물음표 찍어주시고요. 바로 나왔네요. 첫 번째가 국민은행 당좌네요. 됐고요. 어음 시작 번호가 있네요. 자, 이 어음 번호를 말하게 됩니다. 이 어음 번호를 말하며 뒤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또는 이 어음 번호가 있는데요. 자, 어음 번호의 구조가 앞에 세 개 따로, 뒤에 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2020년 12월 31일 이게 뭐 연월일이 되고요. 이것이 1년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셔도 좋고 아니면 앞에다가 004 뒤에다가 2020 쭉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은데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자리는 예전에 종이 어음이죠. 1번 어음은 가나 또는 나라 또는 마바 한글로 두자가 되어 있고요. 번호 즉 종이 어음은 앞에 글자 한글 두자와 뒤에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입력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는데요. 전자어음인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좋고 또는 004 입력하시고 뒤에 거 2020년부터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자, 매수네요. 꼭 한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자, 등록됐습니까? 예, 새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됐네요.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직업어음이죠. 직업어음에서 따닥. 자,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죠. 이럴 때는 더블클릭 따닥 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보고 우리가 입력하면 돼요. 코드번호 물론 FE 해서 몽수로 하셔도 좋지만 나와 있으니까 7117 하면 나오게 됩니다. 만기일자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1년 3월 30일 2021-0331 그리고 원번호인데요. 우리 등록해두었죠. F입니다. FE. 자, 국민은행 당좌 나오죠.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금액 얼마? 800만원이네요. 8뿔뿔. 그리고 발행일자. 발행일자는 요게 되겠죠. 발행일자 2020년 12월 30일 2020-123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시고 나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칸에 맞는 것들이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체크는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처별 초기 이월은 넘어가겠고요. 자, 거래자료 입력 일반전표가 되겠죠. 일반전표 메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자동차세 납부하는 겁니다. 뭐 기간이 나와 있고요. 금액은 472,860원이고요. 자, 돈을 내었네요. 수납인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2년 2월 1일입니다. 자, 2월 1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쎄쎄쎄. 우리 새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라 그랬죠. 취득세 빼고요. 자,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자동차세 472,86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금 자산 줄었으니까 대변 세금과 공과 뭐 금액 별 문제 없죠. 핵심 내용은 세금과 공과죠. 각종 세금, 협회비, 가산세, 범칙금, 연체료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 연체료는 잡비로 하는 경우도 잡손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애매한 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관계가 없고요. 각종 세금이라든지 상공회의소 회비, 그다음에 각종 기업 협회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범칙금 이런 것들도 요것들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기업에 따라서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도 금액이 미미하지 않을 때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과 공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애매한 부분은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갈로 열고 무엇은 뭐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주어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월 1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201. 자, 차변 3번 세금과 공과 그래처 걸 필요 없죠. 금액 472860 472860 엔터. 대변 4번 현금이죠. 472 472860.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입력이 바로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정 과목 같은 거 선택하면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쳐도 누락되는 경우 있으니까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공짜 문제가 되겠네요. 2번입니다. 손만은 3만원 초과 글의 자료 입력이네요. 자, 국내 영업팀 직원이 지방 출장 중 식사를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 증빙 서류 미수취 가산세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자,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하세요. 출장비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고요. 영수증. 그러니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해란 말입니다. 자, 뭐 내용은 간단하네요. 요거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날짜 2월 11일 38,000원이네요. 현금 지급했습니다. 무엇을 여비 교통비. 내용은 아주 간단하네요.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었나요? 2월 11일이었죠? 2월 11일. 뭐 차변 여비 교통비죠. 여비 교통비 812번. 금액은 얼마였나요? 38,000원 38불. 그리고 대변 4번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38,000원 38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없었죠? 뭐 날짜 확인, 여비 교통비 현금 38,000원.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출장 갈 때 어림잡아 지급하는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출장 갈 때 지급한 돈인데요,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할 때는 가지급금을 무엇으로? 여비 교통비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거. 뭐 이것이 우리 여비 교통비에 관련된 뭐 거의 모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러 가야 되겠네요. 이거 보고. 자, 전체 매주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찾기 힘드시면 요 검색 버튼에서 영수증 이렇게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나타나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글의 일자 나와 있죠? 21년 2월 11일 2021 0211 상호 나와 있죠? 춘천각이네요. 춘천각 FE 해보고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춘천각. 자, 이름 소림사네요. 맞나요? 이름 좀 참 특이하네요. 소림사. 자, 사업장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자, 옆으로 약간 치우고 제가 보고 입력할게요. 강원도 춘천시 명동길 11 갈로 열고 조양동. 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해요. 220-35-21178 엔터. 금액은 얼마였나요? 38,000원 38불. 자, 구분. 아, 구분 이거는 채점 대상입니다.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요? 뭐 춘천 시죠? 자, 읍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없죠? 여기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계정 과목 코드 812번 여비 교통비였죠. 적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먼 훗날 다시 볼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식대할게요. 자,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들어가서 자,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한 건 38,000원 나와 있죠.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는 위쪽에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불러오기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저장할까요?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매번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통장 사본에 의한 글의 입력이네요.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요. 우리 카드네요. 금액은 245만 2,400원이 되겠고요. 예, 자료 2 한번 볼게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네요. 반드시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사용될 것이며 그게는 국민은행이 거래처로 걸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이고요. 별 문제 없고. 예, 1월분 우리 BC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네요. 아, 그럼 이 금액이 지난달 1월달 금액이고 이 금액이 자동 결제되었다 이런 말이네요. 핵심적인 것은 이 금액은 지난달에 사용한 금액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돈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잖아요. 이 미지급금의 뭘로 보통예금으로 빠져나간 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글행 내용 한번 볼게요. 1월분 우리 BC카드 이용대금 245만 2,400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예금 별 문제 없고요.
이때 우리가 이용대금 지난달에 사용할 때 우리가 카드 썼을 때 미지급금이라 처리했죠. 미지급금을 뭐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빈이 보통예금이 될 것이며 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잖아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뭐 BC카드 그리고 우리 BC 국민은행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나오면 돈을 못 주거나 못 받았다는 내용이 되고요. 카드사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결제 시 외상 매입금으로 입력하여 처리하였는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지 거래처 원장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아,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못 줬다 그랬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외상 매입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대부분은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1월분이죠. 그러니까 01월 01월 1일부터 01월 31일까지 계정과목 우리가 외상매입금 한번 해볼까요? 108번.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물음표치고 우리 BC카드였죠. 우리 BC카드. 자, 99602네요. 99602 엔터.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는 미지급금 253번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봤더니 미지급금 우리 카드 나와있죠.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예, 금액도 맞고요. 245-245-2400 예, 맞습니다. 245-2400 예, 맞네요. 이렇게 대부분은 이게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카드 결제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뭐 돈을 주지 않았단 말이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처리되었는지 상품을 사고 돈을 안 줬었는지 일반 뭐 비품이나 다른 소모품을 사고 돈을 안 줬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대부분 한 98% 정도 되겠죠. 98%는 본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인데 나머지 2%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 회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일반 전표입니다. 몇 월 며칠이었나요? 2월 15일. 자빈이네요. 이거 코드가 잘못됐네요. 283번이 아니라 253번인데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미지급금 우리 여러분들은 코드 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자주 쓰는 것만 몇 개 아시면 됩니다. 저도 다 못 외워요. 2452400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금액은 2452400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날짜 그리고 차변 미지급금 우리카드 그리고 대변 보통예금 국민보통 맞고요. 금액 맞는지 확인하시고 예 맞네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 문제들은 이거 핵심 내용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됐는지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는지 또는 이 금액이 외상매입금 플러스 미지급금 즉 다시 말해서 100만원 정도는 외상매입금이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인지 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산재 보험료네요. 금액은 118,600원이고요. 납기 후입니다. 이거는 늦게 냈을 때죠. 납기 후 기간이고요. 1월 20일입니다. 예, 나머지 없고요. 자, 2월 20일입니다. 자, 1월분 산재 보험료의 납부 기일이 경과하여 연체 추가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거 1월 20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만큼인데 자 이거 연체료까지 합해가지고 이만큼 냈단 말이네요. 뭐 대충 봐도 1200원 정도 연체료 납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문제 한번 볼게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단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납기기일에 따른 연체료는 잡손실. 아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연체료 저는 세금과 공과로 했었는데 잡손실 계정으로 해라 그러네요. 그러면 이 연체료는 잡손실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보험료 118,600원과 연체료 1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평가 설명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현금 119,800원 별 문제 없죠? 대변 줄어들었으니까 보험료와 뭐 잡손실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평가 내용 이 부분만 잘 읽어보셨다면 이거 맞추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2월 20일날 입력 한번 하러 가볼게요. 2월 20일 차변 보험료죠. 보험료 금액이 아이고 821번 보험료 금액이 얼마였나요? 118600 118600
그리고 좌변 3번 잡손실이죠. 잡손. 저도 이렇게 잘 안 쓰는 계정 과목은 잘 모릅니다. 대변. 여러분들도 계정 과목 코드 외우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주 쓰시는 것만 몇 개 알아주시면 빨라집니다. 현금 금액이 119119800.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과 이 금액 2월 20일 날짜 맞고요. 좌변 800분대 보험료 잡손실 대변 현금 그렇죠. 신경 쓸 거 없고요. 금액 예 문제 없습니다. 자, 5번 약속금 만기 결제네요. 이렇게 실물어음이 나오게 되면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주 에코푸드고요. 발행인이 주 카카오 브라운이네요. 돈은 660만원이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3월 15일 주 카카오 브라운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바드럼, 예, 바드럼 맞죠? 만기일이 도래하여 엄 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첫 번째 거래 자료 입력하고요.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받아 바드럼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이 내용은 바드럼 66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죠. 따라서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되었죠. 좌변 바드럼 대변 그리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있죠. 국민은행 카카오 별 문제 없습니다. 붕괴는 아무 문제 없네요. 일단 붕괴부터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자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5일이죠. 자, 입력하러 갈게요. 0315 좌변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잘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당좌도 있으니까 6600불 대변 4번 바들엄이었죠. 바들엄 110번 카카오였습니다. 카카 오브라운 66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꼭 입력이 정확한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들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자금 관리하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F3키가 이용됩니다. F3. 자, 하단에 펼쳐졌죠. 엄 상태 할인이 아니죠. 할인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만기가 되어야 되겠죠. 만기가 되어서 받았으니까 4번 되어야 됩니다. 엄 번호가 나왔네요. 이 엄 번호는 일단 F2키를 눌러서 나타나면 선택하고 없으면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F2. 아, 지금 나타났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발행일 1월 15일 맞고요. 금액도 660만원. 예, 맞네요. 물론 엄 번호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F2. 자, 확인 선택. 자, 나머지 하얀 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된 칸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할인기관 없죠? 그리고 지점 해당 없고 할인율도 없고요. 직업거래처가 있네요. 뭐 그 직업거래처도 없죠? 여기에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네요.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자금 엄 상태 만기 크게 문제 없죠? 엄 번호 우리 F2키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발행일 만기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발행일 만기일 자동으로 되어 있죠?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요. 자수와 다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자수고 다수는 어떤 거? 배서 양도 받은 엄만 배서 양도 한 엄이 아니라 배서 양도 받은 엄만 다수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기타 일반 거래네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정과목 사용될 것이며 거래처 걸리겠네요. 3월 24일 금액은 473만원. 전기에 더 샤인의 부도로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대손세 관련 자료, 대손세 관련 회계 처리는 하지 말 것. 이래 돼 있네요. 자, 이 문제 실수하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473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은 내용입니다. 즉, 지금 대손 처리하는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외상매출금 떼어서 대손 처리했는데 이것을 돌려받는 내용이죠. 즉, 다시 말해서 대손 처리하는 것에 반대 개념이 됩니다. 자, 핵심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대손 처리되었던 대손충당금을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473만원 문제가 없고요. 자,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손처리할 때는 대손충당금에서 꺼내주지만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돌려받을 때는 다시 대손충당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를 외상매출금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우리 회계일거 요약집 16번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3월 24일이었나요? 예, 맞네요. 03월 24일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국민입니다. 국민은행이었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었죠. 금액은 473만원. 대변 4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109번이 됩니다. 금액은 똑같죠. 473만원. 예,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자, 내용은 별 문제 없네요. 참고로 여기에 국민은행 보통으로 나와 있지만 왼쪽에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물론 그래처를 걸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처가 걸려 있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래처를 걸 때는 꼭 코드 번호가 있어야지만 그래처가 걸린 겁니다. 이것은 그래처가 걸려 있는 거고요. 이것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처가 걸려 있지 않은 겁니다. 회계는 이 코드 번호로 자료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가세네요. 일단 거래 명세가 나왔습니다. 빨간색이니까 매출.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도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코푸드 우류했다고요. 주 아이머핀에 팔았네요. 날짜는 7월 8일이고요. 부가세 11만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이럴 때는 반드시 복수 거래기를 이용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금액 11만원 받았고 121만원은 못 받았네요. 전체적 금액이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11만원은 6월 20일에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계약금 나왔으니까 선수금 아니면 선급금인데 지금은 받았죠. 그러니까 선수금 11만원이 되겠네요.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상품 팔고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볼게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복수 거래기 이용해라 그랬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점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자, 매입인지 매출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 적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마지막으로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때는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순서대로 꼭 확인해 주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받는 내용이죠. 매출. 부가세 11만원 받았죠? 예. 적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발급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것이죠. 그래서 과세, 매출 과세가 되며 110만원에 11만원, 주 아이머핀, 전자는 발행 후에 확인을 할 겁니다. 분괴는 무조건 3번 혼합하시면 돼요.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상품 매출 110만원, 부가세 예수금 11만원, 그리고 선수금이죠. 11만원 먼저 받은 거, 잔액은 재고자산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둘 다 아이머핀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래 적을 필요 없네요. 날짜는 7월 8일인가요? 7월 8일. 예,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수글에 이용해서. 자, 일반 전표는 닫아주고요. 매입 매출 전표 07월 08일. 자, 유형 매출이면서 과세 11번입니다. 자, 이 분명히 복수 그래키입니다. 위에 보시면 복수 그래키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자, 이거 보고 하나씩 입력하면 돼요. 뉴욕 치즈 머핀이네요. 자,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량 몇 개 한번 볼까요? 100개 5천원이네요. 100개고 5천원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한번 볼까요? 다크 초코 머핀이네요. 6,000원입니다.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 100개입니까? 100개 6,000원이네요. 100개. 아이고, 요거 안 적었네요. 100개고 6,000원. 뭐,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확인. 자, 이랬을 때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처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래처는 I죠? I. 자, 아이머핀 선택해 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넘어가고, 왜? 나중에 우리가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괴는 무조건 3번 하시면 됩니다. 대변은 다 맞게 되어 있네요.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수금이죠. 259번 선수금이 1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변 차변 3번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108번 요게 얼마였나요? 11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은 끝이 났네요. 확인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공급가 부가세, 그리고 혼합, 그리고
대변 금액 맞고요. 차변 선수금, 외상 매출금 금액 다 맞습니다. 그래서도 맞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셔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 날짜가 7월 8일이었죠? 그러니까 0708, 0708, 엔터, 엔터, 엔터. 화면 하나 나타나죠?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거. 미전송입니다. 여기에 꼭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전자발행이 거래처에 발행하는 거, 아카데미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 전자발행 눌러줍니다. 자, 확인. 자, 이런 거 나타나죠? 맞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110만원에 10만원, 아이모핀 맞죠? 발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행. 자,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전자발행은 끝이 났고요. 이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자, 여기 보면 ID 비번이 나와 있죠. 선생님, 이 ID 비번호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자동으로 시험장에서도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자, 나왔습니다. 우리 매출이었죠? 여기에 매출조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전송이 하나 나옵니다. 위쪽에 발행 버튼 있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메인 매출전표 07월 08일 가면은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이 내용은 DAT급에도 나오니까 잘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품목이 2개 이상이면 복수 그래키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에 거래명세서가 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번 출제되고 여러분들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자, 매입 거래네요. 파란색이니까 매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최고 수리점한테 받았고요. 날짜는 7월 16일이며 23만원에 부가세 23,000원 줬네요. 냉온장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 목핀 보관, 냉장고를 수리하고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안 줬네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면 수순비가 되겠죠? 수순비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수순비가 아니라 비품 정도가 되겠네요. 비품.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돈 주는 내용이죠. 매입. 부가세를 지급했습니까? 23,000원 줬죠? 예. 이렇게 매입과 예가 뭉치게 되면 불공사유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수익적 지출. 이것은 불공사유가 아니죠? 아니옵니다. 적격증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과세 뭉치면 매입과 과세니까 매입과세. 그리고 23만원에 23,000원 최고수리점 전자 맞죠? 맞습니다. 분계는 혼합. 자, 다음. 이거 수순비라 그랬죠? 수익적 지출이라서 수순비.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금 23만원 별 문제 없네요.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금액은 25만 3천원. 예,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최고 수리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도 옵니다. 그래 적을 필요 없네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 되며 수익적 지출인 경우는 수순비로 처리하고요. 다만 차량 운반고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한다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입력하러 갈게요. 날짜가 7월 16일이었죠? 7월 16일 한번 다시 확인할까요? 예, 맞네요. 7월 16일. 자, 유형 매입이면서 과세죠. 품목 안 적어도 좋지만 나와 있는 거는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냉온장고 수리 금방 치니까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면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30불 23,000원 이게 누구였나요? 최고네요. 최고. 우리 전자 맞죠? 1번 분괴는 3번. 자, 차변 상품이 아니라 820번 수선비죠. 23만원 고쳐주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25만 3천원. 예, 입력이 끝났습니다. 입력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7월 16일 과세, 매입 과세 맞죠. 그리고 23만원에 23,000원 최고 전자 맞고 혼합 맞고 차변 부가세 대급금 수선비 대변 253번 미지급금 금액 맞고요. 최고 수리점 맞네요.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 매출 거래네요. 카드 매출이네요. 카드 매출. 자, 자료 설명. 자몽, 무핀, 얼. 개인 김민재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점표이다. 신용카드가 되면은 돈을 안 줬단 말이고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림을 알수 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에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 그러니까 상품 팔고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못 받았으니까 무엇이 된다? 외상 매출금으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카드 종류, 우리 카드네요. 이 우리 카드 거래처로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일시 7월 28일이고요. 20만 원에 2만 원 부가세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죠? 예,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돈을 팔고 돈을 받는 내용이죠.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2만 원 받았죠? 예. 적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지급했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 매출 카과가 되고요. 20만 원에 2만 원, 김민재죠. 당연히 전자는 아닙니다. 붕괴는 무조건 혼합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4번 카드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3번 해도 되니까 3번으로 하겠어요. 이거 상품 20만 원과 부가세 22만 원을 매출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받은 내용이 되겠죠. 상품 매출 20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 2만 원. 돈못 받았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은 경우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상품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크게 문제 없죠. 다음 이렇게 되고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좌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카드. 이렇게 카드사가 나오면 꼭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개인에게 팔고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으면 권별입니다. 지금은 적격 증빙을 카드 명세서를 발행했죠. 그래서 권별이 아닌데요. 아무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 권별. 그리고 신용카드 처리입니다. 돈을 못 주거나 못 받은 내용이고요.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7월 28일 카와 한번 해볼게요. 7월 28일. 자, 매입이면서 카드 과세가 되겠죠. 57번입니다. 아, 이제 매출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개인한테 받았죠. 카드 과세 17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과세. 자, 카드사가 나오네요. 자, 이거 우리 카드죠. 우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자, 분명 뭐 자몽일까 할까요? 자몽. 해당되는 단어 쳐주시면 되고요. 공급가는 신용카드와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누구? 김민재죠? 김민. 제 전자는 아니고 붕괴는 3번 혼합으로 할게요. 자, 대변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아무 문제 없고요. 자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3번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108번 금액은 220불 엔터. 자,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우리 카드로 바꾸지 않으면 0.7입니다. 꼭 바꾸어 주셔야 돼요. 우리. 자, 우리 카드. DC 카드가 아니고 우리 카드가 되겠죠. 우리 카드에게 받아야 되니까 엔터.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 7월 28일 날짜 맞고요. 매출이면서 카과 20만 원에 2만 원 김민재 맞고요.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 맞고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외상 매출금 22만 원에 22만 원 우리 카드 거래처 걸려 있네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매입 거래네요. 자, 파란색이고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영웅전자에게 돈을 줬네요. 8월 12일이고요. 40만원에 4만원 부가세 4만원 지급했고요. 아이패드 샀네요. 알수 있고요. 자, 요 정도 알수 있습니다. 하단에 외상 미수금 돈안 줬단 말이네요. 한번 볼게요. 자, 자료 설명. 대표이사 추현우가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이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 되겠죠.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안 줬네요.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고 전자 입력해란 말입니다. 자, 이 내용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이죠. 개인적인 용도의 구입 매입세액은 불공사유에 해당됩니다. 시험 치실 때이 불공사유 모르시면은 시험 치시기가 불가능합니다. 꼭좀 익혀주시기 바라며 이 불공입니다. 자, 차분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이죠. 예,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4만 원 줬죠. 예. 자, 불공사유인가? 이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불공이 되고요.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 불공.
40만원에 4만원 영웅이한테 줬고요. 전자 맞고 붕괴는 허나. 자, 이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한다 그랬죠. 가지급금 44만원.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최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 영웅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적을 필요 없고요. 가지급금에도 꼭 이렇게 사람 이름은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불공사유 반드시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위쪽에 제가 적어두었죠. 이 불공사유는 앞 이론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불공이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카드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했던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FAT 1급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요. TET 2급에서는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미리 우리 공부하는 길에 같이 공부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8월 12일 날 매입불공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8월 12일 날 자, 매입이면서 불공 54번이죠. 54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불공 사유물을 보내요. 자,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품목 한번 볼까요? 아이패드.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한개 40만원, 한개 40만원. 여기까지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꼭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처는 김우현이었습니다. 아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영웅이한테 샀네요. 영웅이한테 구입을 했고요. 전자는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자변 가지급금이죠. 자변 가지급금입니다. 그리고 영웅전자가 아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우현이었죠. 추현우네요. 추현우 됐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253번 금액은 440불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붕괴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나는 정확하게 입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변 그리고 됐고요. 대변 이렇게 그랬죠. 정확하게 걸려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5번 전자 꼭 계산서네요. 파란색이니까 매입이고요. 계산서 보는 순간 아, 이것은 100% 면세다. 계산서는 면세에 한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뭐 불공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마트에게 샀고요. 8월 25일이고 복숭아 10kg 그리고 복숭아를 구입했고요. 3만원짜리가 50개니까 150만원이네요.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 이거 지뢰네요. 기부금. 이거 기부했는가 봐요. 8월 25일이고요. 150만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1. 마음고아원에 기부할 복숭아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다. 2. 마음고아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 전자 입력하세요. 아, 이거 지뢰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돈 주는 내용이죠. 매입입니다. 부가세 지급했나요? 받았나가 이거 지급했나요? 안 줬죠? 아니옵니다. 이럴 때는 보세요. 매입이면서 예일 때만 불공사유인가 따졌습니다. 이렇게 아니오가 되면 불공인가 따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뭐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래서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 면세가 되는데요. 자, 이게 잘 틀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부금이잖아요. 그 기부금이니까 아, 기부금 여기 보시면 불공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불공사유네. 불공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여기에 지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부가세를 주지를 않았잖아요. 부가세 주지 않은 것은 불공이 없습니다. 이거 매입 불공하시면 큰일 나요. 매입이면서 면세, 즉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무조건 면세라는 거 하나 꼭 체크해 주십시오. 150만원에 부가세 없죠? 사랑마트, 전자 맞고, 고난 맞고. 이거 기부금 150만원을 현금 줬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거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매입 불공이 아니라 뭐? 매입 면세라는 거.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불공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자 세금 계산서인지 전자 계산서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자 계산서라는 거. 그래서 면세가 됩니다. 자, 8월 25일날 입력하러 가볼게요. 8월 25일날 자, 매입이면서 면세가 되겠죠. 53번입니다 품목 복숭아게요. 복숭아 수량 50개였죠. 단가 3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네요.
자랑이고 전자 맞았죠? 1번, 붕괴는 3번. 자, 차비니 상품이 아니라 기부금이죠? 기부금 150만원, 대변 4번, 경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자, 8월 25일 날짜 맞고요. 매입 면세 150만원, 사랑마트 전자 혼합 맞고요. 933번 기부금, 현금, 채권, 채무, 예, 거래처 관계 없네요. 아무 문제 없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매입 거래 돈 줬네요. 신용카드 내요. 정오 세상하게 샀습니다. 날짜는 9월 20일이고요. 그리고 삼성카드로 구입을 했네요. 부가세 지급했습니다. 자, 무엇을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직원 휴게실에 사용할 공기청정기 비품 구입했네요.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삼성카드 거래처로 걸려야 되며 미지급금 내겠네요. 돈 안 줬으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그리고 부가세 줬죠? 17만원. 예, 불공사유 아니죠? 비품이니까 카드 명세서 받았습니다. 카가. 그래서 매입 카가. 170만원에 17만원. 정오 세상 전자 아니고요. 그리고 붕괴는 혼합. 비품 부가세 대급금 별 문제 없고요. 돈 안 줬죠?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미지급금 되겠네요. 미지급금 거래처 걸려줘야 되겠네요. 핵심 내용 우리 신용카드 처리하는 거 뭐 크게 문제 없더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내용 9월 20일날 입력 한번 하러 갈게요. 이 공기청정기라 그랬죠. 9월 20일 0920. 자, 매입이면서 카과죠. 매입 카과 57번이죠. 57번. 자, 이게 우리 카드였나요? 확인 한번 해볼까. 아, 삼성카드였네요. 삼성. 자, 삼성카드 바로 밑에 있습니다. 확인. 자, 공기청정기였죠. 공기청정기 채점 대상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다 하더라도 뭐 감점이 있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수량단가 생략하고요. 공급대가 쓰면 되겠죠. 공급대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187만원 입력하면 나뉘어집니다. 누구한테 샀나요? 정호한테 샀네요. 정호. 별 문제 없고요.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 붕괴는 3번. 차변 상품이 아니죠. 뭐 비품 샀습니다. 212번. 별 문제 없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253번. 187만원. 예, 문제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미지급금은 카드사 거래처로 끌어줘야 되겠죠. 삼성카드였죠. 삼성. 엔터. 자, 그리고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 한 번 더. 날짜, 매입, 카과. 그리고 170만원에 17만원 정호 혼합 맞고요. 비품 미지급금 맞고요. 삼성카드 거래처 걸려있네요.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한 회계처리네요. 이거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몇 번만 보시면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사용이 될 것이며 계정과목 사용될 것이고 국민은행 거래처 걸릴 겁니다. 8월 16일이고요. 158,300원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네요. 아, 그러니까 158,300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뭐 환급세액입니다. 자, 문제에서 참 친절하네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예,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고 다 알려주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전표 6월 30일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0630.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가세 정산이 되어 있네요. 미수금 되어 있죠. 차비니 미수금이니까 대변에 미수금이 되어야 되며 그렇죠. 서대문 세무서 적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비는 뭐 보통 예금입니다. 금액은 얼마? 158,300원. 예,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이거 들어만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자, 8월 16일이죠. 날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816. 자, 차변 보통예금이죠. 103번. 그렇죠. 어떤 은행이었나요? 은행 한번 볼까요? 국민이네요. 국민. 국민은행 보통예금 잘 선택해 주시고 당좌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158300. 158300.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차변 대변 4번. 미수금이었죠. 미수. 미수금. 이게 서대문 세무서였죠. 서대. 그리고 158300.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입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렇죠. 꼭 끌어주시고 이 문제는 출제위원님이 참 친절하게 이렇게 6월 30일날 들어가봐라 알려줬고 그리고 그래처 코드도 입력해라고 다 알려줬습니다. 너무 사실 AT는 문제가 너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핵심 내용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처리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꼭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6월 30일 나왔으니까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 부가세를 정리할 때 자, 부가세 신고서의 해당 과세 기간을 반드시 조회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참고예요.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 정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6월 30일 날 정산된 것을 환급받는 내용이고요. 6월 30일 붕괴를 할 때는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를 꼭 조회를 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에는 꼭 세무서를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관할 세무서 이름을 모르죠. 세무서라고 입력하면 나타나니까 쉽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래처 코드에서 세무라고 치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찾았는데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 이거 알려줬었어요. 선생님 이거 그냥 세무라 치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래 알려주셨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네요. 감사하게 저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산이네요. 결산. 소득결산입니다. 기타 결산 정리상. 자,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 같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발생일은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이 2021년 12월 31일이죠. 31일. 자, 이거 내년에 2022년에 갚아줘야 되는 것은 유동화시켜줘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농협은의 금액이고요. 2022년 이거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치가 돼야 되고요. 자, 이거 주례네요. 주례. 이거는 보십시오. 비교해보니까 만기일이 2023년이잖아요. 이거는 유동성 대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갚아줘야 되는 것은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지만 내년 2023년에 갚아줘야 되는 것은 아직도 장기잖아요. 장기니까 이거는 해주면 안 됩니다. 이 문제 많이 실수하셨겠네요. 두 개 다 유동성 대체를 했을 확률이 많고요. 4점짜리니까 그렇다더라도 이거 한 개는 2점은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유동성 대체를 해가지고 틀렸을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유동성 대체입니다.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는데요. 장기차입금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유동성 장기부채가 생기는데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둘 다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얼마 농협은행 3,500만원만 유동화시켜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2월 31일날 입력하러 갈게요. 일반연표 12월 31일 차변 3번 장기차입금이죠. 장기차입금 293번 이게 어떤 은행입니까? 농협은행 차입금이라고 나오죠. 하고 금액은 3,500불 대변 4번 유동성이죠. 유동성 장기부채 이것도 농협은행이죠. 농협은행 꼭 이거 거래처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3,500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력에는 문제가 없고요. 자, FAT 시험에서는 특히 만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23년 만기는 유동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유동화시키는 것은 내가 빌릴 때는 장기 차입금이지만 내년에 갚아줘야 되면 이게 단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유동화하는 거지 2년 뒤는 뭐 내나 장기잖아요. 단기 유동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는 자동이죠. 자동결산 감가상각비네요. 이거 잘 찾아서 금액 입력하고 전표 추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동결산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해서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거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여기서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먼저 건물입니다. 컨트롤 F 건물. 자, 그리고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800번대 맞죠? 별말이 없으면 다 800번대입니다. 7뿔뿔. 다음 차량 운반구 1뿔뿔. 비폼. 어이구 뭐 이래 복잡습니까? 요거는 그냥 클릭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영업권 컨트롤 요 밑에 있네요. 영업권 금액이 1뿔뿔. 그리고 소프트웨어 2뿔뿔. 뭐 이렇게 보고 입력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 정확하게 개념 과목 찾아서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눌러줘야 되는 거 하나 있죠. 어떤 거? 전표 추가. 시험장에서는 흥분해서 이거 입력 안 하시는 분 많습니다. 자, 이거 꼭 눌러주셔야지 일반 전표에 붕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몇월 며칠? 12월 31일 날 이렇게 했을 때 결차 결대가 들어와 있어야지만 자동 결산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순서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두었습니다. 혹시 너무 빨라서 못 하시는 분은 이 화면 보시고 메일 주소 적어 주시면 제가 이거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적어 주십시오. 메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실 분은 여기에 보면 회계이급 요약집 이런 걸 적어 두었죠. 그게 요약집에 있단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조회 문제네요. 재무상태표 조회입니다. 일단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까요? 빠져나오고 정기분 아닙니다. 단기분 재무상태표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채 비율은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 맞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되죠. 주 에코푸드의 4월
에코포드의 전기 제4기반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그럼 12월 31일 기준으로, 12월 기준으로. 자, 여기에 보시면, 오, 이게 뭐가 제가 잘못 입력한 게 있는가 봐요. 자, 요거 일단 내비를 놓고요. 이거 가지고 그대로 풀겠습니다. 자, 요게 단기고요. 여기에 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식도 다 가르쳐 주죠.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에서 자본 총계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일단 부채 총계 한번 구해볼까요? 밑으로 살살 내리시면. 자, 부채 있죠? 자산 총계가 있고요. 부채 총계가 있습니다. 12억 800 얼마가 되네요. 이게 뭐가 안 맞네요. 부채, 전기죠. 전기, 에코푸드. 전기의 부채 비율을 물어봤죠. 제가 잘못했네요. 자, 요거네요. 전기가 19억 8,430 얼마죠? 요거, 전기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전기이기 때문에 요거, 이 금액이 되고, 찾아지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자본 총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본 총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기, 이게 전기가 되겠죠? 전기가 4억 6,335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억 6,335만원 곱하기 100. 자, 요거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금액은 42%가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기말 부채 비율이라는 거, 단기가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식도 이렇게 알려주니까 찾아서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그러네요. 빠져나오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0월부터 12월이네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엔터. 별 문제가 없죠? 엔터 왜 안 오노? 예,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과세표준과 공제가능 매입세기네요. 한번 볼게요. 자, 과세표준은 여기 나와 있죠? 과세표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2억 9,150만원이 되겠네요. 자, 과세표준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요. 공제가능 매입금액이네요. 자, 여기에 매입세기 나왔는데요. 자, 이 금액 중에서 공제가능 매입세금 얼마, 요거 요만큼은 공제 못 받잖아요. 그래서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 389만 7천원이 공제되겠네요. 389만 7천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거 여기는 매출이고요. 여기가 매입이 되는데 요 중에서 차감계 있잖아요. 요거는 빼야 됩니다. 빼서 17번 칸이 됩니다. 17번 이 금액 389만 7천원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죠. 30만원은 불공이 됩니다.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름으로써 FAT 우리가 1급이죠. 1급 48회 기출문제 실무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는 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마지막이 되니까 제가 약간 꼬이네요. 열광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 아래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